허팝입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은 허팝이 여름을 날릴 수 있도록 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눈을 만드는 흰색 마법의 가루가 있는데요. 이 가루를 찬물이랑 같이 섞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허팝이 이 가루 한 봉지를 여기에 넣어서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만들지? 눈사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에 나왔던 울라프 눈사람을 직접 허팝 크기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다 넣을게요. 여러분들 막 연기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럼 이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물 발사. 나온다. 맛없다. 이거 수돗물이에요. 맛없다. 이 가루가 인체에는 무해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대요. 여러분! 뭐야, 이거 왜 이래? 가루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대박. 지금 이 여름에 지금 허팝이 눈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여름에 만드는 눈사람이라니. 재밌겠다. 이제 점점 눈이 양이 많아지니까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됐어, 이제 물을 잠가볼게요. 멈춰라, 얍! 말 잘 듣는다. 손이 빠지네. 에이! 무서워. 자, 이제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에 물을 좀 더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다 커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 더 많아질 거예요. 물 발사! 물 나온다. 차가워. 미끄러. 차가워. 이렇게 허팝이 눈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허팝이 드디어 눈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 눈이 진짜 눈처럼 이렇게 뭉쳐지는지 한번 뭉쳐볼게요. 여러분! 약간 만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눈이 뭉쳐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시속 165km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엄청 더운 날씨에 만든 눈으로 진짜 눈사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밑에 깔고. 자, 왜 이래? 네! 여러분, 이 눈이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했는데 동그랗게 만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중력의 힘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허팝이 중력의 힘을 받든 말든 상관없는 3D가 아니고 2D 눈사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아,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눈사람 안 갔다고요? 기다려 보세요. 오마이 오마이. 여기에 당근만 꽂으면 눈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뜨이, 됐다, 됐어. 올라 올라. 이렇게 옷걸이를 이렇게 꽂고. 자, 됐어. 울라프 울라프 울라프. 여기 볼풀공이 있는데요, 이 볼풀공으로 울라프 단추를 이렇게 만들고. 자, 자, 눈. 으아! 우와! 어제 어제 어, 왜 위로 안 가? 위로 위로.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친구 뭐지 이거? 아, 눈사람 울라프랑 만났는데요. 인사해 볼게요. 안녕 울라프. 우리 당근 어디 갔어? 다시 나와 나와. 어, 이게 눈이 너무 미끄러워요. 야, 나와 나와. 당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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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응, 나와. 그렇지. 허팝이 원래는 인공눈으로 3D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인공눈이다 보니까 약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중력의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3D로는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허팝이 지금, 아, 힘들어, 2D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키가, 자, 한 18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우리 울라프. 오, 여기 울라프 손도 있어요, 손. 잘 안 보이려나? 울라프 손도 있습니다. 자, 그럼 허팝이 울라프랑 사진 하나 찍으면서 끝낼게요. 자, 울라프 표정 지어. 어, 잠시만. 일단 눈을 바꿀까? 됐어. 좀 더 개구쟁이 같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안녕. 네. 이야!